이렇게 세게 제동을 하는데도 차가 제동등을 들어오지 않게 한다는 거는 아, 뒷차한테 완전히 한번 내 차를 박아봐라 뭐 이런 정도의 지금 감속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메일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전기차 아이오닉 그리고 여기 EV6 앞에 이 차들이 지나가면 감속을 했을 때 제대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상하다 라고 하는 제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건 규정에도 있습니다. 이 법규에도 있어요. 근데 이 법규를 맞춰서 제대로 제작이 됐는지 아니면은 제대로 제작됐지만 사람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회생제동이라는 게 있어요. 엔진자동차로 치면 엔진 브레이크.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도 가속 페달을 떼면 완전 정지까지 되는 거지. 이에 따라오는 운전자는 브레이크 등 없이 차가 감속돼 버리면 너무 위험할 수 있잖아요. 제동등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해봐. 도로에 사고 엄청나게 생길걸요? 그럼 올만큼 감속될 때 어떻게 제동을 하라는 얘기냐?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규정이 있습니다. 감속량이 1.3m/s 제곱을 넘게 되면 제동등을 점등해라 라는 규정이 있어요. 1.3m/s 제곱, 아 이건 좀 어렵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 1초에 시속 4.7km를 감속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불을 켜야 된다는 거죠. 그거보다 덜 감속되면 0.7m/s 제곱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켤지 말지는 제조사 마음. 회생제동에 대한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얘기는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아니 그거보다 더 감속되는 것 같은데 왜 제동등이 안 들어오지? 아니 물론 뭐 현대기아가 알아서 잘했겠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불편하다고 하는 걸 왜 불편하다고 하는 건지 실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페달 드라이빙이라는 건 완전히 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원페달 드라이빙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죠. 원페달 드라이빙은 감속할 때도 페달에 발을 살짝 얹어놓게 됩니다. 완전히 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불이 들어오게 하는가? 어떤 정도로 감속이 되면 불이 켜지게 해야 되니까 감속 센서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서 그거에 연동해서 불이 켜져야 될 겁니다. 근데 아이오닉 5 그리고 EV6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속 페달에 발을 떼야지만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가속 페달을 이렇게 살짝만 얹어놓으면 감속은 되지만 브레이크 등은 들어오지 않아요. 놀랍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세팅은 지금 50km에서 30km, 70km에서 50km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저희가 정한 수치 50에서 30, 그리고 70에서 50 이런 속도는 다 4.2초 이내가 되면 안 됩니다. 4.2초를 넘어야만 해요. 그래야만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와도 괜찮은 거죠. 자, 브레이크 등 안 들어오게 하고 있고요.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오는 상태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말이 안 돼요. 감속이 2.6초밖에 안 걸렸어요. 이렇게 세게 제동을 하는데도 차가 제동등을 들어오지 않게 한다는 거는 아, 뒷차한테 완전히 한번 내 차를 박아봐라 뭐 이런 정도의 지금 감속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거 너무 이상하고요. 자,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뭐야 이거 2.9초? 나 발 다 뗐나? 혹시 내가 발 다 뗐나요?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다고? 오 무서워.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이 감속되면 뒷차가 추돌하게 되니까 뒷차가 추돌하면 무조건 뒷차가 물어내야 되잖아요. 이게 웬 민폐야. 다시 감속. 3.5초. 너무 감속이 많이 되는데요. 아, 저희가 처음 테스트할 때는 규정보다 조금 더 감속되겠지 아니면 규정하고 비슷하겠지 이랬는데 지금 저희가 테스트해보니까 지금 규정보다 너무 넘고 있어요. 이거 너무 이상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마 느끼셨겠지만 완전 감속을 할 때 그러니까 가속페달에서 완전 발을 뗐을 때 제동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제동등을 안 켜줘요. 불이 꺼지고 다시 출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딱 제동등이 들어왔다 그 다음에 불이 꺼져요. 이 꺼지면 안 되지. 꺼지지 않고 완전히 차가 서고 그리고 한참 동안 제동등이 유지돼야죠.
그래야지 뒷차가 아, 이 차는 완전히 서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차는 제동을 하다 말고 다시 가속하는 것처럼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요거 차가 완전히 멈췄을 때 제동등이 잠시라도 계속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완전 제동되기 직전에 브레이크가 완전히 꺼지니까. 현대기아가 그러면 왜 이렇게 일찍 브레이크 등을 끄는가?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규정에 0.7m per sec 제곱 감속량이 그 이하가 되면 점등됐던 것이 소등돼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속되다 말고 감속을 별로 안 하면 다시 불을 꺼라,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동되다 말고 감속량이 줄어드니까 불을 끈 거죠. 이게 사실 법규대로 하면 그게 맞긴 한데 법규를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반드시 불을 꺼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는 이게 완전 정지가 되는 상황에서는 그건 예외로 봐야만 이 소비자들이 오해가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해서는 규정을 좀 빨리 바꿔야 될 거고, 단 정지 시엔 예외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현대기아 입장에서도 이걸 정지 상황에서는 예외라고 해줘야 될 텐데 이 논의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뭐 다른 규정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어떤 이유에서 이게 이렇게 해도 법규를 어긋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유가 있을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일반적인 운전자가 이 차의 뒤를 따라가다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다, 이것만큼은 분명히 보여요. 안 위험한가? 괜찮나? 아니 모두 다 F1 드라이버신가요? 저는 조금 운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앞에 차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동등 없이 이 정도 속도로 감속이 되면은 저는 위험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제동등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 차가 가까워지니까 멈추는 건 알겠어요. 근데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면은 아, 저 차가 좀 이제 많이 감속하는구나 라는 걸 대략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속인가? 감속인가? 이걸 헷갈리면서 가까워지네? 감속이네? 근데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감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내가 더 세게 밟았어야 되는데 더 느슨하게 풀어버리는 약간. 그래서 방금도 지금 보면은 감속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동등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한 그 감속량보다 훨씬 더 많이 감속을 했는데 제동등이 안 들어오니까 어색한 거죠. 약간 인지 부조화 같은 게 생겨요. 예, 약간 저 정도면 지금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야 되는데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온 채로 감속이 되니까 이게 뭐지? 약간 이렇게 아니 진짜 이러다가 한번 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뒤 운전자로 하여금 정말 인지부조화가 뒷차가 인식하는 것 이상의 감속량이 느껴지니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4초 만에 감속이 되니까 위험하죠. 당연히 위험하죠. 일반 가솔린 차는 어느 정도예요? 브레이크에 발만 얹어도 불이 들어오는데 얘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감속이 조금만이라도 이루어지면 그래도 제동등이 불이 들어오게 조금 더 과감하게 써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능도 굉장히 허술하게 짝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속 페달을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온페달 드라이빙인데 이게 조금만 얹혀져 있으면 브레이크 등을 들어오지 않게 한다는 기능을 너무나 단순하게 만든 게 아닌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이 차가 어느 정도 감속될 때 브레이크가 들어오게 하는 시스템을 꼭 만들어 넣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너무 과도하게 현대차에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걸 수 있어요. 그럼에도 현대차가 저 같은 운전자가 많다고 생각해 주시고 좀 너그러이 이런 문제를 겪는 운전자에게 이런 문제가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이게 이 수치대로라면 리콜 사안이기 때문에 리콜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안전을 위해서 꼭 하셔야 되는 일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EV6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EV6만의 문제는 아니죠. 아이오닉5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화 되면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일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 익숙해지면 어느 정도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테스트를 잘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큰 불편을 겪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엔 이 규정이 있으니까 이 규정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일 겁니다. 네, 현대기아차 굉장히 좋은 차를 잘 만들어냈는데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서 이 문제가 다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야. 야, 이거는 위험하네. 아, 이거는 진짜 맞겠다. 진짜 맞겠다. 우와. 이건 스텔스보다 더 위험한 건데? 나 가는 차야 이렇게 보여주고서 안 가버리니까. 아, 이렇게 심각한데 왜 사람들이 이걸 아무도 언급을 안 했지?